네, 저는 수아니에 레스토랑의 이준 셰프입니다. 수아니에는 이제 프렌치어로 잘 만들어진, 잘 다듬어진 이제 이런 뜻이고, 미국에서 제가 요리 공부했을 때부터 제 별명이었는데, 원래 요리를 하다가 굉장히 요리가 좀 잘 완성됐을 때 요리사들끼리 쓰는 그런 감탄사이기도 하고요. 제 별명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제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면 가게 이름으로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 초등학생 때부터 손으로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공작 같은 거, 뭐 기계 같은 거 만드는 거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요리라는 것도 만드는 거의 한 영역이라서 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던 것 같고요. 부모님이 요리하실 때 같이 옆에서 거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중학생쯤 됐을 때 무한히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요리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 뒤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가 요리 철학인지는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음식들을 하는 거를 저는 좋아하고, 최대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죠. 아무래도 음식점은 고객이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는 곳이기 때문에 뭐 저 혼자 좋아하는 요리만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뭐 손님의 니즈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뭐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음식 안에서 어떤 테크닉이나 뭐 맛의 조합 같은 것들이 확실한 어떤 사람의 노력이 보이는 그런 음식들을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 제가 만든 요리는 제주 땅콩호박을 이용해서 만든 이제 라비올리의 일종의 이제 카송첼리라고 하는 파스타인데, 안에 땅콩호박이 가진 달큰하고 구수한 맛을 최대한 좀 응축시켜서 소로 만들어 넣었고요. 소스로는 이제 샐러리악이라는 야채로 만든 퓨레에 브라운 버터, 그리고 거기에 달큰한 잔멸치랑 송어알, 그리고 약간의 레몬 향을 넣어서 만든 디시입니다. 오늘 페어링된 와인은 미국 오레곤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든 도우라는 와인인데, 제임스 비어드 파운데이션에 뭐 관련된 셰프들이랑 헤드 소믈리에가 합작을 해서 만든 와인이라고 해요. 우아하고 섬세한 탄닌감에 좀 화려한 꽃향기 같은 것들이 있고요. 마시기 편한 와인입니다. 일단은 계속 셰프로서 이제 요리 개발하고 만드는 거를 이제 당연하게 하면서, 저는 좀 이게 조직적으로나 좀 이 바닥에서 굉장히 안 좋게 남아있는 문화들을 없애서, 일개 레스토랑이지만 이제 회사 같은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체계화된 시스템과 조직 이런 게 없으면 계속해서 이제 일하는 사람도, 그리고 여기를 운영하는 저도, 그리고 여기를 소비하시는 손님들도 그냥 일개 음식점이라고 계속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순수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요리도 이제 진짜 이런 조합이 너무 나는 좋을 것 같아, 이런 조합도 시도해보자, 이런 데서 이제 순수하게 시작을 해야 창작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수함이 없이 시작부터 뭐 이 요리는 절대로 맛이 없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든 뭐 호불호가 없는 음식이야 라고 해서 만드는 것만 진행해가지고는 사실상 가면 갈수록 순수 창작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순수함이 필요하지 않나. 순수함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기술로 그거를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셰프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무게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여러 가지 말이 사실 셰프인데,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리더라는 뜻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작도 해야 되고 큰 배를 모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 책임감이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결국 그 무게감 때문에
더 큰 열정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만들고 사진 찍고 그 모양새만 생각을 했을 때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셰프란 굉장히 큰 무게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